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세지 빵을 만들어 봤어요. 영어로는 pig in the blanket이라는 재밌는 이름이고요. 원래는 퍼프 페이스트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피자 도우를 이용해서 오븐에도 구워봤고 팬으로도 구워봤어요. 피자 도우 만드는 방법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4, 5분 정도 반죽을 한 다음에 냉장실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관하세요. 그리고 상온에 잠시 놔두신 다음에 가스를 빼고 저렇게 몇번 치대 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생밀가루를 묻히지 않는 게 좋으니까 치대실 때는 밀가루 없이 하시고요. 저는 지금 밀대로 밀 거거든요. 반죽 아래랑 위에 밀가루 살짝만 두르시고요. 저렇게 넓게 펼쳐 주세요. 이걸로 빵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두피처럼 너무 얇게 미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모양은 타원형으로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비엔나 소세지를 준비했는데요. 비엔나 소세지를 살짝 감쌀 정도로 반죽을 잘라주세요. 비엔나 소세지 양쪽 끝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리고 소세지를 한번 감싸고 조금 겹치는 정도로 나머지 시트도 잘라주세요. 소세지에다가 피자 도우만 저렇게 감싸주셔도 되고요. 체다 치즈를 반으로 잘라서 한번 감싼 다음에 저 위에다가 피자 도우를 다시 한번 감싸 주셔도 돼요. 짜투리가 좀 남는데 걔네들은 하나로 뭉쳐 주신 다음에 밀어 주세요. 그리고 소세지에다가 싸 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이 좀 부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잠시 랩을 씌워놨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랑 치즈가 냉장고에서 금방 나온 거라서요. 반죽이 부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푸는 거는 포기하고 달걀 하나를 깬 다음에 반죽 위에다가 달걀물을 묻혀줬어요. 그리고 오븐에 넣고 16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부푼 상태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나와요. 빵을 더 부풀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이스트는 70도에서 죽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빵 만드는 것처럼 오븐 문 열어놓고 열선을 아래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오븐의 가장 낮은 온도로 세팅을 하고 달걀물을 묻힌 빵을 10분 정도 놔두시면은 많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180도보다는 160도에서 구우시면은 이스트가 훨씬 나중에 죽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빵이 더 많이 부풀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젖빵 단면 보이시나요? 빽빽한 공기층 보이시죠? 저 공기 때문에 빵이 완전 폭신폭신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체다 치즈를 넣은 건데 얌전하게 녹지 않고 저렇게 용암처럼 분출을 하더라고요.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븐에 굽지 않고 팬에 굽는 거 보여드릴게요. 공기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요. 반죽을 저 상태에서 다 뜯어가지고 몇번 치대 주세요. 많이 치대실 필요는 없어요. 생밀가루 묻히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비엔나 소세지가 아니고 프랑크 소세지로 할 거예요. 그냥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꼭 모양 갖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쪽에 칼집을 내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교대로 소세지를 감싸주세요. 이거는 그냥 모양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하시고 비엔나 소세지처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짜투리거든요. 얘네들도 공중에서 저렇게 뭉친 다음에요. 피자 만드는 것처럼 손등에다가 놓고요. 저렇게 쭉쭉 늘리세요.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피자 도우는 쭉쭉 늘어나니까 직사각형으로 안 하고 저렇게 자유로운 모양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에 칼집을 내주시고요. 이번에도 저렇게 소세지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랩을 씌워주시고요. 잠시 놔두세요. 저는 얘네들을요. 한번 찐 다음에 팬에 구우려고 해요. 찌지 않고 팬에만 구우셔도 돼요. 그런데 팬 바닥 온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팬에 닿자마자 이스트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팬의 다음 부분은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쪄서 반죽을 부풀린 다음에 팬에 구워서 노릇노릇 색을 입히려고요. 이렇게 10분 쪄주시면 돼요.
10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모습인데요. 찌기 전보다 살짝 부풀어 있어요. 이 상태로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팬에 노릇노릇하게 한번 구워볼게요. 저는 지금 식용유를 둘렀는데요. 버터로 하셨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내는 거예요.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색이 나도록 뒤집어 가면서 구워주세요.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손으로 잡고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잘라볼게요. 그냥 촉촉한 호빵 같은 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피자 도우를 만든 다음부터 이런 반죽 만드는데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만드는데요. 꼭 오븐이 없으시더라도요. 여러 가지 요리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소세지 빵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엄청 간단한데 되게 맛있거든요. 피자 반죽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따뜻한 반죽에 손 넣고서 몇 번 주물주물한 다음에 냉장고에 던져두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고 요리하시는 날 상온에 꺼내놓으신 다음에요. 두 배로 부풀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보통 2시간 정도면 부푸는데요. 이스트 상태에 따라서 그거보다 적게 걸릴 수도 있고요.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냉장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한 피자 반죽은요. 유산균이 맛있는 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도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